그러게. 왜 갑자기 패배주의자 같은 말을 하는가? 우리에겐 탄터와 티거가 있다. 그들의 동부전선에서의 활약을 당신도 알지 않는가? 총통각하, 우리의 문제는 전차가 아닙니다. 연합군에 전차만 있다면 그들을 단숨에 짓뭉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공군력입니다. 잠시 동안 대답을 못하는 그들. 클르겐은 포젠, 현재는 폴란드 땅 포진안시에서 장군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1913년에 세습 귀족이 되어 클르겐의 이름에 폰이라는 귀족명을 얻게 됩니다. 사관학교 시절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그는 동료로부터 영리한 한스라 불렸는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숫자를 잘 센다던 영리한 말의 이름이 한스였는데, 클루게의 이름이 독일어로 영리함을 의미하는 클루게였기에 말장난식으로 영리한 한스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1차 대전에 참전했고 패배 후에도 군내에 남아있었던 클루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제4군의 사령관으로 1939년 폴란드 침공작전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1940년 5월에 개시된 프랑스 전역에서도 제4군을 이끌고 참가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갑부대를 활용한 전적전술과 공군의 위력을 전세계가 목격한 프랑스 전투. 이때 클루게는 어떤 의미에선 꼰대 아재 행동을 했다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전격전 개척자들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독일 육군 베어마우트 최고 영광의 순간. 1940년 5월 프랑스. 자신이 창안한 기갑전술을 활용한 전격전 선수를 실전에서 조용시키며 질풍같은 전진을 계속하는 하인치 구데리안. 이때 너무 앞서서 진격하지 말라고 울려퍼지는 무전, 바로 빈터폰 클룩의 4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구데리안은 무전을 못 들은 척 연기를 하며 계속 전진 또 전진합니다. 클룩이와 구데리안의 사이는 아마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전에서 재빠른 하인치, 하인치 구데리안의 전설은 시작됩니다. 전격전은 속도다. 내가 바로 전격전의 창시자인데 누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 구데리안. 마찬가지로 롬멜의 제7기갑사단도 회속 진군 중이었습니다. 롬멜은 이미 이렇게 말했었죠. 구데리안은 내 정신적 스승이다. 구데리안 전격전의 수제자 롬멜. 그는 프랑스 전역에서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진격했다고 합니다. 유령사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영부 연합군의 혼을 빼며 내달리는 롬멜의 제7기갑사단. 이때에도 제동을 건 것이 바로 클룩의 상급 대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롬멜은 무시하며 돌격합니다. 총통의 호위대장이었던 총에 받는 롬멜을 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독서전쟁. 중부집단군 소속으로 4군 사령관을 여전히 맡게 되는 클루게. 클루게와 제2기갑집단 사령관 구데리안은 기갑부대 진격문제를 놓고 프랑스 전역 때처럼 또다시 충돌합니다. 독일 중부집단군의 선봉대인 제2, 제3기갑집단. 이들의 지휘자는 전격전의 창시자 구데리안, 그리고 독일군의 파파라고 불린 기갑전 전문가 헤르만 호트였습니다. 이들은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신들린 듯한 질풍 진격을 계속합니다. 특히 구데리안은 전격전의 창시자로서 독일 중부집단군의 선봉이었습니다. 공세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속도라고 믿었던 구데리안. 그는 누가 뭐라건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갑부대를 통한 대규모 포위 기동전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4군 사령관 클루게는 구데리안과 이 문제로 격렬히 싸우게 됩니다. 보병 위주로 이루어진 우리 4군과 9군이 아직도 너희들의 150km 후방에 있다. 선두 기갑부대만 계속해서 진격하면 우린 어찌 되겠냐. 기회를 잡았을 때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전격전의 핵심은 속도인 것을 아직도 모릅니까? 부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군법회의감이다. 각오해라. 결국 클게와 왼수가 되어버린 구데리안. 이후 중부집단군 사령관이었던 버크는 모스크바 점령 실패 후 후퇴한 책임을 물어 해임당하죠. 보크의 후임으로 중부집단군이라는 강력한 집단군의 사령관이 된 클루게. 이 무렵 구데리안도 해임당하게 되는데, 구데리안은 클루게의 입김 때문에 자신이 해임당했다고 생각하고 클루게를 더욱 증오하게 됩니다. 후에 둘은 결투시전까지 서로 합니다만 다행히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중지로 인해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중부집단군 사령관 재임 시절 클루게는
반 히틀러 활동을 눈치채게 됩니다. 자신의 작전 참모인 트레스코프 소장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을 합니다. 꽤 많은 한스는 이후에도 히틀러 암살과 관련해서 우유부단하면서도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히틀러도 부하다르그는 솜씨가 대단했던 것이 클로게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의 60세 생일에 엄청난 금액의 하사금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1943년 10월 말까지, 즉 크루스크 전투 이후까지 중부집단군을 맡았던 클루게 원수. 중부집단군의 파멸적 위기인 바그라티온 작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부상으로 요양 중이던 1944년 7월, 마침내 클루게는 룬투슈테트 후임으로 서부전선 전체를 책임지는 서부 독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되게 됩니다. 1944년 7월 초, 클루게가 룬투슈테트 후임으로 서부 독일군 사령관이 되었을 때 이미 전황은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클루게는 서부전선으로 떠나기 전 히틀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봐, 클루게. 서부전선에 가면 당부하건대 우리의 친구 롬멜을 잘 감시하라고. 그를 자네에게 복종시키도록 해. 이것을 보면 롬멜이나 클루게 같은 순수한 군인들은 애초에 히틀러라는 사람을 상대하기엔 버거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틀러가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타고난 정치꾼이자 얼마나 야비한지 짐작이 되는 일화입니다. 이렇듯 히틀러의 신임을 받고 부임한 클루게는 서부독일군 총사령관으로서 계급은 같지만 자신의 직책상 부하인 B집단군 사령관 롬멜에게 나타납니다. 히틀러에게 언제를 받은 클루게의 의도된 모욕이 시작됩니다. 롬멜 원수, 당신은 이제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해. 지금 당장 서부전선에서 들어온 보고문을 낭독하시오. 클루게의 이 말은 원수인 롬멜에게 커피 한잔 타오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모욕이었습니다. 롬멜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클루게는 롬멜을 조롱합니다. 롬멜은 모욕으로 상심한 채 자리를 떠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클루게가 전선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클루게는 동부전선에 잔뼈가 굵은 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독일 기갑부대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루게는 연합군의 무지막지한 공군력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서부전선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 그리고 롬멜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클루게는 자신의 비난을 모두 철회하고 자존심이 상한 롬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드디어 터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진 당일, 사건의 지도자 격인 루드비히 베크, 그는 서부전선 총 책임자인 클루게 원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클루게 원수, 암살 계획이 성공했소. 지금 제국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요. 전 부대를 끌고 쿠데타에 가담해 주시오. 클루게 원수, 이것은 조국 독일을 위한 길이오.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역시 영리한 한스답게 생각이 너무 많은 클루게는 결단을 못 내립니다. 내가 서부전선에서 독자적으로 연합군과 강화 조약을 맺어야 하나? 카리스마 넘치는 롬멜도 아닌 나를 서부전선 병사들이 따라줄까? 한마디로 이때 롬멜이 없던 것이 어찌 보면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클루게 혼자 감당하긴 어려웠습니다. 망설이던 클루게는 히틀러가 진짜 죽었는지 온갖 채널을 동원해 확인합니다. 결국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정보를 접한 클루게. 희총통이 죽은 줄 알았을 때는 망설였지만 살아있다는 걸 알자마자 그는 히틀러 암살 음모자들을 모른 척합니다. 그들을 체포하거나 위해를 가하진 않았으나 슬쩍 발을 뺀 것이죠. 역시 꽤 많은 한스, 별명 그대로였습니다. 사실상 클루게는 반나치라기보다는 비나치였고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암살 미수사건뿐 아니라 롬멜도 부상당해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당시 상황인데 전선 상황은 너무 급박했습니다. 1944년 8월 7일 히틀러 총통의 명령에 따라 기갑부대 돌격을 감행했다가 팔레즈 협곡에 전부 다 포위될 위험에 처하면서 연합군의 막강 공군력에 무차별 난타를 당하고 있었던 독일 기갑부대. 보다 못한 클루게는 히틀러 총통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총통 각하, 우리는 기갑부대 돌파 공격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포기하고 지크프리트 선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러게. 왜 갑자기 패배주의자 같은 말을 하는가? 우리에겐 판토와 티거가 있다. 그들의 동부전선에서의 활약을 당신도 알지 않는가? 총통각하, 우리의 문제는 전차가 아닙니다. 연합군에 전차만 있다면 그들을 단숨에 짓뭉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공군력입니다. 잠시 동안 대답을 못하는 히틀러.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후퇴는 안 돼! 아, 내 부하들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저걸 지켜봐야만 하다니. 이 무렵 연합군의 항공력은 가공할 정도였습니다. 1944년 8월 15일 클루겐은 서부적 일군 최고사령관인데도 이동 중에 공습을 당해 무려 하루 동안 도랑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고사령관의 행방불명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미 히틀러는 게슈타포로부터 클루게가 적극적으로 암살 음모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암살 음모 정보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죠. 최대한 그를 이용하려 했으나 클루게가 행방불명이 되자 히틀러는 연합군과 휴전협상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그를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발터 모델원수를 그 자리에 앉히죠. 공습을 피해가며 어렵사리 사령부에 복귀한 피곤한 클루게. 그러나 그의 후임자 발터 모델이 나타나며 클루게는 자신이 해임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으로의 호출 명령. 순간 영리한 한스, 윈터 폰 클루게는 자기 목숨이 다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독일 국민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 잔혹함을 끝내야만 합니다. 총통 각하, 저는 이제 그만 작별 인사를 고하고자 합니다. 각하도 느꼈겠지만 저는 당신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직후부터 독약을 휴대했었던 클루게. 자신이 히틀러에게 처형당하거나 살아남아도 전범으로서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영리한 한스답게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불명예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히틀러 얼굴을 보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줄곧 동부전선에서 싸웠고 중부집단군 사령관까지 했던 그가 자신만만하게 서부전선 최고사령관이 된 지 고작 한 달 남짓 만에, 그리고 해임 소식을 들은 지 이틀 만에 스스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